네, 문제가 생겼습니다. 문제라니, 뭡니까?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건 당일 밤 별장에 다녀간 택시를 수배해달라는 겁니다. 아니, 그건 무슨 소리예요? 전세미 엄마가 죽기 전에 방송국에 가서 사건 당일 밤 별장으로 들어가는 택시를 봤다고 했습니다. 왔나? 저놈들은 아직 안 가고 뭐 하는 게고? 이렇게 되면 이제 아드님의 알리바이는 성립이 안 됩니다. 그 택시를 찾으면 운행 시간까지 다 나올 겁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전세미 엄마가 방송국까지 찾아가서 뭘 어쨌다고요? 형민이하고 서은이가 택시에서 내려 별장으로 들어가는 걸 봤답니다. 이번 오디션을 주관했던 방송국이라 전세미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. 뭐 어차피 그 여자는 교통사고로 이미 고인이 됐으니까 증인 채택은 될 수 없는 것이고, 맹손죄에 죽었으니 더 의심할 수도 있죠. 아무튼 방송국에서 나선다면은 그 택시 찾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. 그 전에 서 형사가 먼저 찾아내야죠. 우리도 손을 써야 될 것 같아요.